웹3 커뮤니티. 부제로는 웹3 커뮤니티의 시초격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의 커뮤니티들의 초기 역사, 그리고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추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제가 이번 17기 첫 타자지 않습니까? 먼저 맞는 매가 좀 낫다라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고, 실수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짝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웹3 커뮤니티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 커뮤니티는 생명이다, 웹3의 생명, 중추는 커뮤니티다, 정말 많은 말들이 커뮤니티와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논의가 있었고 들어왔었는데, 그렇다면 웹3 커뮤니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웹3 커뮤니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짧게 한 3초 정도 머릿속에서 생각들을 여쭤보고 대답을 들어보고 싶지만,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제가 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웹3 커뮤니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웹3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될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웹3에서 빌더로 참여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과 또 연구들, 리서치들을 하셨기에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발표 진행과 함께 웹3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웹3 커뮤니티를 논해야 하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결국 웹3를 논하기 위해서 웹2와 웹1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간략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웹1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Ethereum.org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과 이미지인데요. 그 90년대부터 2004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웹1을. 그 웹1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중앙화된 어떤 집단, 기업이나 언론사, 당시의 홈페이지를 좀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화된 한 기업이나 팀에서 컨텐츠들을 생산해서 퍼블리싱을 하고, 저희와 같은 기본 참여자들은 그냥 그 내용을 보는 것만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왔는데, 지금 뭐 블로그나 CNN, 그리고 뭐 타임지, 이런 언론사들이 좀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댓글 기능도 없었던 시절을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 콘텐츠들이 중앙화된 집단에서 업로드, 퍼블리싱을 하고, 사용자들은 읽기만 하는 시대, 웹1 생태계라고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웹2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이제 트위터가 X로 변화되었는데, 중앙화된 기업이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에서 물론 컨텐츠들을 중앙화된 집단에서 퍼블리싱을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퍼블리싱을 하고, 그것들을 다른 어떤 참여자들이 함께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진화된 형태, 2004년부터 지금까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요. 요 형태가 조금 더 이제 진화된 형태가 아무래도 유튜브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컨텐츠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 컨텐츠, 이 플랫폼에서 그 컨텐츠를 올리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어떤 광고 수익이죠. 이것들을 배분하고 수익화하는 방식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트위터에서도 결국 구독 형태,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 쉐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웹2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이 플랫폼 제공자라는 거대 기업이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웹2로 저희가 아직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고 많은 빌더분들이 빌딩을 하고 계시는 웹3.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화된 어떤 집단이나 기업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웹3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웹3라는 개념. 이 단어를 제안한 사람이 개빈 우드라는 사람,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제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더리움 안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논의들 가운데 이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어느 한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쉽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웹1은 read,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었던 형태라고 한다면 웹2는 read and write, 읽고 쓸수 있는 형태의 생태계였다. 그렇다면 웹3는 읽고 쓰고 그리고 소유한다. 소유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 정리를 해주면서 웹3를 좀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웹3에 그러면 결국,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Decentralized, 탈중앙성, 분산화이죠. 중앙화된 어떤 기업이나 중앙화된 플랫폼이 아니라 그것들이 분산화되어 있고 그 중앙화를 탈중앙화 되어져서 프로토콜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함께 이것들, 이 생태계를 운영해가고 참여하고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뭐, 그리고 퍼미션레스. 한마디로 누군가 중앙화된 집단이 너 이거 해. 너는 안될것 같아. 너의 어떤 방식이나 너의 사상이나 너의 컨텐츠들은 우리가 맞지 않아라고 해서 그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누구나 지갑을 가지고 커넥트 접속하고 또 거기에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동의하여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다. 그리고 네이티브 페이먼트라는 개념을 또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이동의 편의성. 누구나 크립토커런시라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전송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경제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또이 말이 전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trustless라는 말이 비신뢰성이잖아요. 이 신뢰가 없이 것들을 어떻게 참여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두가 다들 이해하시듯이 어떤 중앙화된 조직 혹은 개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신뢰성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곳, 나의 자산들을 거기에 맡기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필요 없이 약속된 컨트랙트, 계약, 프로토콜이 있으니 이 신뢰라는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트러스트레스라는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웹3의 가장 굵직한 구조가 이렇게 네 개의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웹3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개념만 정리를 하면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먼저 커뮤니티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의 커뮤니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커뮤니스라는 말은 common, 일반적인, 공공의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마지막의 개념이 저한테 되게 신선했는데, shared by all or many. 그러니까 모두 혹은 다수와 공유된다, 공유된 이라는 어떤 형용사였습니다. 모두에게 공유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이제 영어 단어는 14세기에서부터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당시에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즉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로컬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지금 우리 웹3 커뮤니티에서는 물리적인 로컬 지역이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혹은 또 온라인에서 또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그 지역성, 예, 지역을 초월한 어떠한 울타리 안에서의 사람들의 집합체를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웹3 커뮤니티에서 대해서 웹3와 웹3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정리한 레니 아카라는 웹3 마케터가 정리한 글인데요. 갑자기 이제 좀 영어 울렁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좋은 내용이고 한글로 번역을 해보니 웹2의 중앙 집중식 프레임워크에서 웹3의 분산 영역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약의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웹2, 웹3로 진화되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의 도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웹3라는 운동, 무브먼트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커뮤니티가 디지털 세계를, 커뮤니티가 주체가 돼서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어떤 목적, 그 목표의 그 영역을 형성하고 운영하고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였다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되게 굵직굵직한 말들이 이렇게 한대 요약이 돼서 한 번에 소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장인데, 한마디로 기술의 변화 그 이상의 그 기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이 만든 생태계를 운용해가는 방식, 만드는 방식,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변화였다. 그래서 웹3를 논할 때 커뮤니티를 빼고 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었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결국 웹3 모든 기술에 그 기술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집단들이 언제나 그것들에 참여하고 수익을 가져가든 운용을 하든 그리고 그 안에 갈등 구도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 사람들인데 이 웹3라는 새 생태계에서는 더욱더 이 커뮤니티가 그 핵심에 있었다. 개발자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그 개발자들이 만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들의 커뮤니티일 수도 있는 이 모든 세계, 생태계를 커뮤니티가 결국 대변하고 함께 가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3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오라는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뭐 정말 많이 우리가 거론했던 개념들인데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토큰 소유자들이 분산화된 의견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더 거버넌스의 형태, 그런 조직을 다오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공부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이 다오라는 이 개념이 다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논의 가운데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하드포크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2016년 4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캐피탈 형태로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다오 토큰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 다오 토큰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그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는 이런 디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그더 다오 안에서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분량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프로젝트에 이 다오 토이더 다오라 더 다오에서 이 다오 토큰을 판매하면서 보유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형태의 프로젝트였고요. 당시 이제 이더리움이 약 31 이더리움에 30불이었던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가격.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 가치에 1270 이더리움을 더 다오 프로젝트가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 생태계가 운용되기 시작하던 찰나, 막약 3개월 정도 후에, 7월에, 16년 7월, 더 다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성을 발견한 해커가 해킹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다오 프로젝트를. 그래서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3분의 1이죠. 이더리움을 해커가 탈취를 합니다.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자들, 프로젝트, 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 대다수가 이 제안을 합니다. 이 탈취당한 블록체인 기록을 수정하자. 이 과거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전에 있었던 기록에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탈취한 이다리움을 회수하자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다오포크가 진행됩니다. 이때 이 다오포크의 이 결정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 웹3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싸웠던, 논쟁했던 사람들이 결국 남아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태의 이전 버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그 다음 하드포크가 또 형성이 됐지만 어쨌든 굵직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분리가 있었다. 그 분리의 핵심에는 결국 다오라는,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분리의 과정 속에서도 결국 커뮤니티 안에서의 논쟁,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의 의결, 거버넌스, 그리고 이 포크가 그 거버넌스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하면서 이 더다오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웹3 커뮤니티의 이제 시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물론 비트코인 커뮤니티들이 있었지만, 이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이 메인, 핵심적인 스트럭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인스크립션을 새기고 오디너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뭔가 의결을 해서 큰 어떤 흐름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어떻게 보면 탈중앙성을 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화된 어떤 집단들이 이것들을 의결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결정하면서 하드포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묘한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논쟁들이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 이거는 탈중앙화된 웹3가 아니야, 라고도 말하는, 맥시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웹3 커뮤니티의 시초를 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 참여자들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흥미로운 커뮤니티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뒤에 있지만, 조금 이제 그 수가 적고 그냥 빨리 훑고 넘어갈 수 있는 NFT 작가들의 활동과 그 커뮤니티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NFT 작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흥미롭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파스칼 보야트라는 프랑스의 한 스트릿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래피티 아티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그린 벽화를 NFT화해서 이걸 100개로 쪼갭니다. 100개로 쪼개서 이제 그때 얼마로 팔았냐면 0.5이더리움. 당시에 1이더리움이 이제 10불로 떨어졌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각 하나를 0.5이더, 즉한 5불 정도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오픈시에 이 컬렉션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정말 그림을 쪼갠 형태의 NFT들을 보게 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정말 이 작가와 그때 당시에만 이 해도 사실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 갤러리와 함께 협약을 하고 그 갤러리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팔렸을 때 거의 50%에서 60% 이상에 달하는 이 커미션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작가들에게 있는 적은 수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에서 이제는 작가와 그리고 이 작가의 컬렉터들의 직접적인 1대1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이 작가의 컬렉션들을 소유한 자들의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과 컬렉터들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이후에 그가 발행했던 이 광대의 사색이라는 작품은 딱한 점만 민팅을 했는데 당시 50이더리움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1이더가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약 1,500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고 당시 가치로는 75,000불. 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고 2차 거래로 75이더리움. 네, 거의 뭐 11만 불에 달하는 가치로 그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FT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들을 함께 우리가 또 이더리움 안에서 또이 일들이 또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NFT 프로젝트들의 커뮤니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게이미피케이션 NFT의 뼈새라고도 제가 별명을 붙인 크립토 키티입니다. 2017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캐나다의 한 스튜디오인 데퍼 랩스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들은 사실 엄청난 단단한 NFT 커뮤니티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화된 이 NFT를 가지고 뭐 같이 합성을 해서 또 다른 NFT가 생기고 이런 또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가지고 NFT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너무나 더 친숙한 2017년에 발행된 크립토 펑크라는 제네레이티브 NFT 프로젝트가 론칭이 됩니다.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는 라바랩스 스튜디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고요. 17년 6월에 총 1만 개의 제너레이티브 NFT를 무료로 민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참 후회가 되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은 네, 2017년 6월인데요. 가격은 없었지만 가스비는 본인이 부담을 했었어야겠죠. 이렇게 무료 민팅을 하게 됐고, 사실은 크립토펑크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는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이 개념, NFT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뭔가 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ERC 707이라는 NFT 표준이 있기 전, 그러니까 이더리움 토큰 하나가 이더리움이 이제 결국 ERC20이잖아요. 그 토큰 안에서 발행된 토큰들이 FT가, 네, 이때 크립토펑크도 그 ERC20 표준과 같이 이렇게 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탐구와 실험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요 크립토펑크 보유자들의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웹3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뉴비의 온보딩도 이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막그 논쟁들도 일어나면서 그러한 다양한 어떤 부류들과 논쟁들까지도 있어왔고,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22년에 이제 3월 익명의 홀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그 후원을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공개도 했었는데, 그때 크립토펑크 5364 넘버링이 된 바로 이 NFT를 기부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NFT 표준인 ERC 721에 큰 영감을 주게 되었고, 이제 기존 ERC 20처럼 뭐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발행되었던 크립토 펑크들도 ERC 721로 래핑된 그 크립토 펑크,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픈시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NFT가 요 ERC 721로 래핑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크립토 아트 무브먼트를 선도했다라는 부분에서도 크립토펑크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24 by 24 픽셀로 찍은 크립토펑크 뭐가 이렇게 예술적인 측면이 있느냐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딴지를 걸어왔었죠. 그때 저도 이제 그 저희 같이 활동했던 아티스트 분들에게 들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모든 미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작가가 이제 그리 시작하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도 작가가 끝을 맺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술 철학이었다면 이 제네레이티브 아트, 즉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저희 방금 봤던 크립토펑크와 같은 이 1만 개가 제너레이티브로 되었다. 즉,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파츠, 안경, 남자냐, 여자냐, 피부 색깔, 그리고 또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먼저 그려서 이제 알고리즘에게 주고, 제너레이티브로, 즉,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이 조합을 AI, 한마디로 컴퓨터가 이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해서 이 그림, 이 작품이 탄생했다. 라는 면에서 미술사적인 큰 획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아트에 이런 어떤 철학들을 부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그때 듣고 되게 많이 좀 생각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방식의 아트와 더불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참여하면서 특별히 크리스티나 소더비라는 되게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경매들이잖아요. 거기서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매 낙찰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커뮤니티가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는데 다양한 커뮤니티들, 특별히 BAY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다양한 크립토 불장과 NFT 프로젝트들의 성장과 함께 크립토펑크 커뮤니티가 조금은 힘을 잃은 듯한 물론 간단한 플로어 프라이스가 있었고 뭐 요동은 쳤지만 엄청나게 지금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오히려 매물을 찾기 힘든 컬렉션인데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BAYC를 로칭한 유가렉스가 이 크립토펑크의 IP를 다 구매하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 친숙하죠?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BAYC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NFT 커뮤니티의 꽃을 피웠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붙였는데요. 2021년에 유가렉스 스튜디오, 미국입니다. 이전에 크립토펑크는 캐나다에서 시작이 되었던 프로젝트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고요. 이제는 민팅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0.08 이더리움, 160불 정도죠. 한 20만 원 정도인데, 12시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BAYC NFT를 가진 홀더들은 베스룸이라는 BAYC 웹에서 지갑 인증을 통해 홀더가 인증이 되면 약 15분에 한 픽셀의 점을 찍을 수 있었다. 되게 재밌고 창의적인 형태의 협업 그래피티 컨셉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예술성과 그런 창의력과 또이 NFT를 보유한 자들만의 그 게토화되는 멤버십의 강력한 핵심에 있는 그것들을 준비한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강력하게 되었고 디스코드나 또 이런 다양한 트위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웹3에서 기존에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이제 파생된 MAYC 뮤턴트라고 하죠. 이제 막 이렇게 파생된 NFT들을 에어드롭하게 되고 또 오프라인 행사, 실제로 요트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던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그리고 에이프 토큰이라는 것들을 또 토큰화해서 에어드롭하기도 했고요. 물론 토큰을 뿌린 건 BAYC가 처음은 아닙니다. 고릴라들이 또 예전에 뿌리기도 했었지만 BAYC는 그 이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 힘을 이어가죠. 그리고 어더사이드라는 이름의 메타버스. 지금은 또 최근에 보니까 MMORPG 게임을 또 표방한다라고 하고 물론 베타 테스트를 홀더들과 함께 어더사이드라는 NFT 홀더들과 한 4천 명 넘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BAYC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보유한 NFT의 IP를 이용해서 본인이 NFT 프로젝트를 그 스토리를 같이 가지고 와서 NFT를 또 따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돈을 번 홀더들도 있고요. 또 버거 가게나 다양한 어떤 오프라인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흥미로운 건톰 브래들리 미식축구 선수죠. 또다 아는 마돈나, 스티븐 아오키, 저스틴 비버와 같은 아티스트들, 또 축구 선수 네이마르들 등의 정말 많은 셀럽들이 이 BAYC를 구매하면서 더 많은 회자들이 되었고,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크립토펑크와 또 미비트 등의 NFT 프로젝트들을 IP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또 BAYC 역시 영원한 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죠. 22년 5월에 그래서 0.08 이더의 민팅이 시작한 우리 BAYC도 엄청 꼭지점을 향해 달렸을 때는 22년 5월에 740이더리움에 거래가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가격이 이제 152이더리움에 육박하고, 물론 지금 현재 24년 5월 13이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BAYC는 어떻게 보면 이 웹3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거의 모든 것들을 한,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베스룸에서 있었던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갑자기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게임도 론칭을 해서 홀더들이 또 즐겁게 참여하고, 또 1등에게 엄청난 또 상금을 줬던,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무료로, 그 전까지는 되게 비싼 NFT를 사야만 할수 있었던 초기 형태로 론칭이 되었지만, 지금은 무료로 이 게임이 풀렸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펀더멘탈. 결국 웹3 커뮤니티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지금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참여, 그리고 투명성에 기반한 그 커뮤니티들이 구축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 이상의 어떤 보상들, 상당한 인센티브들, 단순히 NFT를 받았다, 토큰을 받았다, NFT의 차익 거래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라는 것, 그 이상의 내가 이 NFT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서 얻는 어떤 명성, 자신의 만족감, 그 커뮤니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또 여러 다양한 웹3, 웹2 실제 오프라인 사업들까지도 연결되는 그 이상의 보상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육과 비전을 통한 서로의 각자의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깊은 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이 활용했다는 점들이 웹3 커뮤니티의 그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웹3 커뮤니티들에는 많은 도전과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과 장벽과 온보딩 피로도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높은 진입장벽은 기술이 함께 동반해서 기술로 그 장벽들을 낮춰야 된다.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전과 같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거버넌스의 중앙화죠. 퇴행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웹3는 탈중앙성이다, 민주적이다, 분산적이다, 라는 어떤 철학과 가치가 이 웹3의 기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중앙화, 어떻게, 압도적인, 발언에 힘들이 실려 있고,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빌더들과 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중앙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모여 있다. 그 힘이. 이런 어떤 한계들을 지금 많이,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민주적으로 모든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한번 풀어가보자 라고 이것들을 자유를 주어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러니까 동력이 잃게 되고 사람들은 다수의 몇몇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 뒤에 숨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동력을 잃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숙제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한계와 제한된 유동성과 또 매크로 상황들의 변수들 때문에 결국 기술적인 한계 또 자산이라는 어떤 특징, 그리고 것들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우리는 여전히 직면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